할렐루야, 오산 침례교회 세교성전을 섬기는 지미영 성도입니다. 지금은 오산 침례교회가 제공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하시던 일을 잠시 멈추고 김종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다 알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시고 여전히 저의 좋은 아바 아버지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절반을 보낸 지금 다시금 주님 앞에 마음 모아 기도드리오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므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는 것임을 다시 신뢰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넷째 주간을 보내는 저희들, 언제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들만 여전히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에서, 생각에서, 행동에서도 바르지 못하고 돈을 다루고 힘을 쓰고 시간을 쓰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너무 쉽게 고난 앞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너무 자주 핑계하고 너무 자주 화내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조차 남의 잘못인 양 생각하였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만 생각했을 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행해진 것은 생각하질 못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못나고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나의 눈은 주님의 눈이 되어 이웃을 보게 하시고 나의 입은 주님의 입이 되어 은혜를 말하며 나의 손은 주님의 손이 되어 사랑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날도 주님께 맡기옵니다.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남은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분 기도였습니다.